잠 깨자. Wake up. Let's go to work. 일하러 가자. I gotta work. 오호, 전화 왔다. 누구지? 아, hello. 어,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고민이 있어서 연락드렸거든요. 네. 일단 무슨 고민 있으세요? 먼저 여쭤볼게요. 제가 아기가 한 명 있는데 네. 하나를 더 낳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게 고민이 돼서요. 아, 그거 무슨 고민이 돼요? 큰 고민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 그쪽으로 갈게요. 아싸. 어, 퍼스트님, 렛츠 고. 전화 주세요. 콜 플리즈. 자, 육, 호출. 안녕하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아, 됐다. 프로답게, 프로페셔널하게. 2106호. 아, 여기다.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너무 귀엽네요. 딸이죠? 아니에요. 네, 딸 같아요. 아, 미니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피부 굉장히 좋으시고. 들어가도 돼요? 네네. 아,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기는 지금 두 돌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15개월이에요. 아, 15개월? 좋을 때네요. 힘든데? 미안해요. 힘들어요. 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름이 다온. 다온. 이름이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헬로. 다온아.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봐. 우리 상담 좀 하고 있을게요. 다온아, 양해 부탁해요. 오케이? 땡큐. 아기가 있다고. 네, 저 둘이에요. 5살, 3살. 그러면은 제 고민 좀 들어주세요. 아, 네. 열심히 들어줄게요. 일단 여기 핵심이 둘째를 가져야 될지 말아야 네. 될지. 아, 둘째. 네. 신랑님도 왔다 갔다 해요? 고민이에요. 아, 그래요? Go for it. Go for it. Go. Go. For. It. Go for it. 느낌이 왔어요? 아니요. 아, 알아먹은 줄 알았죠. 아, 참 열심히 논다. 다온아, 재밌어? 어, 아저씨 저 좀 갖다줘. 폴더베어. 어, 폴더베어. 감사해요. 아니, 이렇게 귀여운데 둘째 고민이 안 될 것 같아요. 가지기 싫은 이유가. 보다 일단은 그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어. 가장이라는 그게 하나일 때랑 또 애가 둘일 때 그 무게가 다르잖아요. 네, 부담스러운데. 선생님, 우울하신 거. 그거 뭐 인생이에요. 저도 일단은 그냥 가짜 이렇게 했는데 약간 주저하더라고요. 그래서 둘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똥 싸도 이쁘고 뭘 해도 이쁘다 그러는데. 똥은 그렇게 이쁘지 않은데. 첫째랑 둘째랑 잘 지내요. 첫째가 막내 막 때리고 주말에 풍경 집이 완전 막 개판이에요. 진짜 더 많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요? 나기 싫어지는데요? 그 첫째 생길 때 일도 안 풀리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첫째 생이고 둘째 생겼잖아요. 개 타고 전인 계획 안 했는데 그쪽 했나 봐요. 응? 그게 가능해요? 저도 모르겠는데 알아서 하늘이 주는 대로 하자. 둘째 생겼는데 완전 옥덩이 일 더 이렇게 공부해주고 그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아빠들 뭐 너무 현실적인 고민하고 있으면 Go for it. 하라고? 아, 네. Go for it. Go for it. 하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얘를 올리고 잘 돼요. 너 그렇게 생각하니? 동생 갖고 싶어? 말이 없는데? 아, 갖고 싶어? 이거 예, 분명히 갖고 싶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갖고 싶어? 어. 고 포 잇. 일단 저질러 놓고 생각은 나중에 하자. 고 포 잇. 노 프로블럼. 둘째 가자. 팔로우,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고요. 다온아 인사. 바이바이. 동생 보고 싶다. 엄마.